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황매실입니다. 황매실이 좀 생각보다는 색깔이 황색이 아니죠. 근데 2019년도는 기온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색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알이 이게 왕왕특 사이즈고요. 이거는 그냥 보통 사이즈입니다. 저는 지금 2kg 준비했거든요. 설탕은 같은 양입니다. 2kg를 준비하겠습니다. 사탕수수 원당이라고 하는 비정제 설탕입니다.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. 검색하시면 돼요. 비정제 설탕, 뭐 유기농 원당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설탕이거든요.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놓친 게 있는데요. 이런 꼬지로 꼭지를요 다 따주시고 씻어서 물기를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담으시면 돼요. 저는 비닐을 이렇게 씌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을 딱 묶어주면요. 이렇게 씌워놔도 이 단지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가스가 차도 괜찮답니다. 한 며칠 뒤에 이게 녹으면은요 손을 넣어서 섞어서 설탕을 녹여주겠습니다. 매실이 5개월째입니다. 한 일주일 안에 설탕만 다 녹여서 이렇게 놔두면은 5개월째 놔둬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잘 있거든요. 이렇게 매실이 처음에는 쪼글쪼글 했다가요. 나중에 계속 놔두면은 매실액이 매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실을요. 그냥 건져 먹기 좋게 부드러운 상태가 되거든요. 건지지 않고 이건 이대로 놔둬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저는 또 건지는 용은 따로 있고요. 이렇게 알이 좀 굵고 먹음직스러운 거는 이렇게 더 놔두겠습니다. 그리고는 나중에 알맹이 건져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은요 꼭 그 황매실로 하세요. 노랗게 익으려고 하는 거 있죠. 그걸로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. 그냥 청매실 딱딱한 거 있잖아요. 그걸로 하시면 이렇게 안 되고요.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그냥 껍질 벗기듯이 벗겨서 장아찌 해 드시면 되고요. 이제 매실 이제 담은 지 딱 1년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매실이 물렁물렁하고 먹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. 저는 이거 2kg 했으니까 양도 뭐 많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굉장히 달아요.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굉장히 달거든요. 그래서 가끔 단 거 땡길 때 아니면 식사하실 때 뼈 조금씩 뜯어서 드시든지 뭐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드시면 너무 속 다릅니다. 이것도 달아서. 그리고 1년 지나면 이렇게 되면은요 매실의 독성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.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없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독성분이 있지 않나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거는 매실 2kg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두겠습니다. 담아서 냉장고에 이제 눌러서 넣어두겠습니다. 굉장히 달고 또 맛은 있습니다. 맛은 있기 때문에 이걸 살을 발라서요. 살을 바르잖아요. 이렇게 발라서 빵 같은 데다가 넣어서요. 이거를 이렇게 빵에 넣어서 잼으로 드셔도 돼요. 이렇게 이것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 드시면 아주 맛있는 매실 설탕 절임이 됩니다. 오늘은 매실청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